최근에 당선인 측의 증세 방안은 우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낮추겠다는 겁니다. 현행 4천만 원인 기준 금액을 2,500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합니다. 이럴 경우 과세 대상자가 현재 5만 명에서 13만 명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. 결과적으로 예금이나 주식 등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.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세금 감면 혜택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. 억대 연봉자 등 고소득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2,500만 원까지만 비과세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도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기존 최대 65%에서 55%로 낮춰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. 또 법인세의 경우도 조세 감면을 받아도 내야 하는 최저한 세율을 조정해 실질적 세수를 높여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